요구와 꿈과 욕망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에 힘을 입어서 점점 확장되고 새로운 욕구들을 계속 창조해 나가는 모습들에 관심이 많고요. 갖고 온 시리즈들도 인간 문명이라는 게 지금까지 지속되어오면서 반복되어 보이는 어떤 특징들을 하나의 상징체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MR이란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느끼는 거는 보고 듣고 하는 게 사실 거의 다잖아요. 그 감각만을 충족시켜서 충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고무된 면이 있고요. 실제로 만들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을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열심히 한번 시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발적 이주라는 것 자체가 작가들이 매체를 이동하는 것 자체를 주제로 잡고 있어요. 근데 매체를 이동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저는 현대미술에서는 백남준이라고 보거든요. 단순 평면이나 조각 같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던 작가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작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게 백남준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이주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을 해서 결국은 미군 시민권자로 돌아가시는데, 백남준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세계 시민이거든요. 본인이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장래 구애 없이 미술을 매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업 활동을 했었고, 백남준이 거북이랑 거북선에 관심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이주하면서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백남준의 삶이나 이주라는 저희 주제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뭐 구현된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뉴턴츠 작업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작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막 황우석 박사,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음식들, 막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서 우리가 먹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이 다 변형되고,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작업이에요. 약육 강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동물들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육식 동물이나, 어류 중에서는 약간 좀 포악하고 이런 상어 종류나 초식 동물 중에서도 좀 뿔이 좀 있거나 이제 주로 이제 그쪽을 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강한 것만 살아남게 돼 있으니까, 변이 자체가 기존의 어떤 생명체에서 약해서 도태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안 좋게 보거나 좋게 보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타운 업타운 이런 작업은 제가 한 15년 전에 뉴욕에서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예술가로서 가진 어떤 미지의 세계, 엘도라도 같은 환상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현실의 장소가 생각과는 정반대의 것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화의 차이가 전혀 반대되었던 느낌, 도시를 뒤집어서 한번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욕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나. 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연결돼서 잘 가길 바라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나라고 좀 생각해서 또 이렇게 향이라는 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매치 한번 시켜봤던 계기가 있었죠. Before I came to Jeju, I'd heard a lot about the mythology here from other people or my friend who'd come here. The thing that I found most surprising was how the sacred and the everyday were intertwined. When we came here last year in October, we stumbled upon the Tamna Folk Festival and were really impressed by the music we heard there. The piece is sort of led by these songs and the music and the rhythm of Jeju. So in the video, you'll see there's this 3D scans of these ducks in Songsan. It's like they've been discarded and they're on an empty building site. I just found them very poetic. From an outsider,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m, but these flock of ducks, they're like float that you might find on a lake. You'll see them in the video, kind of reimagined in the virtual environments.